삭발하겠습니다. 형님들 삭발. 얘보다 컨텐츠 못 사는 애가 어디 있어? 예, 삭발 또 하고 오늘 사실 게스트 분들을 초대했어요, 여러분들. 게스트 분들을 초대해서 내가 혼자 머리 미는 것보다 그들이 내 머리를 미는 게 더 낫겠다. 정말 나도 그들과 어떻게 보면은 이야기할 것도 많고 또 옆방 분들이 또 막 사람들이 막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 그 사람들한테 내가 머리 밀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분들을 초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예. 핫세네, 수빈, 미래네. 근데 여러분들 저 삭발하면 어떻게 더 혐오스러울 것 같아요? 아니야, 나 삭발하면 존나 귀엽게 생겼어, 얘들아. 예. 보성아 그나마 좀 사람처럼 생겼다, 잘 뽑은 듯. 게스트들 왔나요? 네, 왔습니다. 다 왔나요? 네, 일단 두 분 왔어요. 들여보내. 한 번씩 들여보내. 한 번씩 들여보내. 보성아 너 GS 편의점에서 쇼핑하는 거 와고에 올라가서 욕바가지로 먹고 있다. 빨리 해명해라. 그게 뭔 말이야? GS25에서 뭐 사면 안 돼요, 여러분들? GS25가 안 돼? 어. 뉴스요? 불매운동해요? 아, 안 갈게요. 씨발 GS25. 혜미성. 오세요, 누나. 누나 와봐. 누나 왜 이렇게 이뻐졌어? 누나, 오늘 좀 향수 많이 뿌렸네? 아니, 사람들이 연보성 핫세 왜 이렇게 뭐 맨날 핫세한테 사과해라, 핫세한테 사과해라 맨날 그 말이 왜 나오는 거지? 나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야, 이빨 닦으셨어요? 말을 또 오자마자 아 진짜 누나 왜 그런 거야 우리? 우리 왜 그러냐고? 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럴까? 아 근데 누나, 나 보성아 나 40달인데 비번방 켜도 돼? 비번방 또 키면은 니 팬들 40명이잖아 됐어 막 이러잖아. 아 이게 진짜 이게 여러분들 프레임이 언제적 이거. 아 그래 내가 했어. 아 누나 미안해. 누나 그걸로 상처받았었어? 어? 아니야, 너도 800달이 날아간 거 보고, 아, 이제. 슬슬 쪼갰어? 아니. 되게 좋아한다! 아니야. 아니야. 되게 좋아한다? 방제 좀 바꿀게요. 기분 나쁜 거 아니지? 아니, 누나. 아니 진짜 솔직히 말해. 누나 나한테 삐지거나 상처받은 적 있어? 진짜로? 아니 나는 상처받은 적 없는데 너네 팬분들이 내가 그때 되게 또 내 팬분들이야? 연빠기 분들이 그때 와가지고 야 어떻게 그냥 밥만 주고 보낼 수 있냐. 아 그랬고 그때 아 왜냐면 사실은 맞아 그때 컨텐츠 때 와서 누나가 잠깐 짧게 하고 여러분들 봤는데 몇몇 분들이 그랬는데 그건 누나한테 상처는 아니었지 솔직히. 아니 근데 나는 그거구나. 상처였지만 그래도 이해는 했는데 사람들이 자꾸 야 그래도 너무한다 달래는 야 밥 먹고 가라고 막 이랬다 하니까 얘가 나를 너무 쉽게 봐서 이제 좀 그런 건가. 근데 이제 또 이제 너네 팬분들이 와서 우리가 미안합니다 막 이러니까. 아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있었어? 아 택시비 안 줘서 그런 거야? 아이 그런 거 너가 뭐 언제 준 적 있어? 그런 식으로 오늘도 안 줄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아 근데 나는 사실 핫세 누나랑 여러분들 진짜 뭐 옛날 수사관 할 때부터 진짜 많이 친했죠. 근데 사람들이 자꾸 핫세랑 왜 이렇게 안 하냐 막 이런 말들이 많아서 여러분들 막 몇몇 분들이 뭐 핫세한테 뭐 잘못했냐 보성 이렇게 이간질 맞냐 막 이러길래 야, 오늘 핫세 누나를 여러분들 진짜 불렀죠. 저희 사이 되게 좋아요. 내가 사실 미안한 건 하나 있어. 뭐? 누나 밥상 컨텐츠 할 때 나 나가는 거였는데 내가 그날 은퇴했어요. 여러분들 그때 5월에 뭐지? 한번 누나 폼 올릴 테니까 그때 한번 초대해 봐. 그때 1회 게스트가 남순이랑 보성이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보성이가 은퇴했다 해서 아 그래도 약속은 한 거니까 미리 한 달 전에 약속해놓은 거니까 오겠지 했는데 연락 없다 내가 톡하니까 누나 미안해요 나 은퇴했어요 이래서 누나 나 그거 내가 게스트 데려가면 안 돼? 나랑 케미 잘 맞는 사람으로 내가 한번 데려갈게.
그렇게 뭐라? 그렇게 해도 돼? 어, 그래도 돼. 아, 그래, 근데 그래. 어. 내가 또 생각한 게 이번에 어. 또 노쇼한 사람이 있어. 누군데 또? 용내가 그 아 그 형 아 그 형 뭐 진짜 한강다리 어. 같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 뭐 왜 왜 그런 거야, 용내 형이? 용내가 너무 어. 이제 막 장문에 카톡이 온 거야. 나 진짜 온도 체크하러 가야 된다 이래서. 어. 그래서 노쇼 특집으로 너랑 용내 나 어 좋은데? 어. 좋아요. 아, 용내랑 또 재밌어 나랑 하면. 어. 아, 진짜 그러면 여러분들 그 누나랑 뭐 그거는 여러분들 이간질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과해. 똑바로 사과해. 자꾸 이렇게 넘어가려 하지 말고. 그러니까 똑바로 사과 안 하니까 사람들이 아 핫세 살려라. 어 너가 막 그러지. 아 누나 내가 아, 아니 솔직히 아, 말해. 너는 근데 솔직히 네가 왜 핫세 누나가 기분 나쁘지? 이런 생각 솔직히 했잖아. 왜 애들이 물타기 하지? 솔직히 아니야. 나 진짜 내가 잘못했어. 나 변했어. 뭘 잘못했어? 뭘 잘못했냐고? 자 이제 저녁 기념으로 얘기해봐. 두 번째 저녁도 내가 같이 하는 뭘 잘못했냐고? 아 많이 잘못했지 누나한테. 내가 어. 뭐 약간 누나한테 상처 줄 수 있는 말 이런 거 뭐 시청자 수 딸이 수 드립이나 뭐 이런 것도 있고 결정적으로 일단 약속 펑크낸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때 그 일은 미안한 게 없는 거네. 너 아무리 생각해봐도 왜? 아니 사람들이 왜? 나한테 사과하라고 하는 게 어. 그때 그거잖아. 뭐. 태경이랑 둘이 있을 적에 나 그 배달하러 배달 와서 바로 보낸 거. 근데 그때 타이밍상 완벽하지 않았어? 네, 완벽했으니까 아니. 아니 어쩔 수 없어. 도시락 주고 이제 가는 건데 내가 누나 그때 바로 보냈어? 아니 한 10분 듣고 하나가 보성 잠깐만. 어. 5분 됐다. 나 이제 갈게. 아니야. 아, 이거. 아, 오늘도 이제 내가 오늘 먹방까지 있어. 안 돼, 안 돼. 아니야, 누나. 아, 5분 됐어? 아, 5분 됐다. 우리 보상이 또 욕먹게 하면 안 돼서. 아니야, 누나. 진짜 잘못했어. 아, 누나가 알아서 갈게. 아, 5분 재지 마. 어? 왜 그래? 아니, 그때. 아, 그니까 그거야. 그때 도시락인데 달래님은 좀 오래 있었어. 20분 있었어. 맞아. 그러니까. 20분 있고 핫세 누나가 그러니까 오늘... 내가 먼저 시간 맞춰서 딱 왔는데 진짜 5분 하고 보내서 난 또 오늘도 5분 컷인 줄 알고. 아니야. 누나가 오늘 나 이제 머리 삭발하잖아. 그래서 내가 좀 약간 미안한 감정이고 나한테 그래도 좀 쌓여있던 사람들 불러서 오늘 그들이 내 머리를 미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 좋다. 그래갖고 핫세 누나를 불렀는데 아 누나 진짜 내가 잘못했어. 내 마음 알지? 아니야, 진심인 거 알지? 아, 누나? 알지. 아, 진짜, 아, 진짜 여러분들 척척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삭발을 원래 하려고 했으니까. 그럼 이제 핫세 누나 있고, 누나 어디 갈 생각하지 마. 오늘은 뭐 계속 있는 거야. 아, 진짜? 자, 두 번째 게스트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이고. 와, 씨발, 덩치 존나 크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성범아, 의자 두 개만. 형. 그 친구 누구야? 성맘? 성범이 내 매니저. 성범? 아, 왜 잘 지냈어요, 형? 지원해요님, 6개월 지원해요. 아니야, 형, 이거 앉아. 이거 부셔질 것 같은데? 아니야, 나 이거 이 정도면 버틸 수 있어. 아, 버틸 수 있어. 나 좀 살이 빠져가지고. 아, 누나 오랜만이네. 진짜 오랜만이다. 누나, 근데 누나도 왜 대기실에 이렇게 째려보고 이 사람을? 내가, 아, 그게 아니라. 아니, 너가 나한테도.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악감정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왔는데. 존나 꼬라보더라고, 누나. 이거 얘기해도 돼? 바로 인사하고 코트가 화장실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렇구나 하는데. 아, 오해 조심합니다, 여러분들. 물을 틀어놓고 싸야지, 소리가. 너 똥 쌌지? 나 존나 물똥 쌌지. 우리 집에서 똥 쌌어요? 똥 쌌어. 잘 쌌어요? 아니, 저 앞으로는 물을 틀어놓고 근데 해. 고성인의 집이 똥이 잘 나와. 잘 나와? 아니, 근데 소리가. 아, 저 달라? 아니, 난 화장실에서 진짜 총 쏴. 샷건 갈겼어. 샷건 갈겼어. 따발총 소리가. 와, 근데 힘을 주는데 틀어 막는데도 안 되더라, 나 미안해. 아, 여기 오는데 한 시간 걸리거든요. 아, 네. 택시 안에서 똥 마려운데 참고. 와, 물병에다가 그냥 수류탄까지 던져서. 아, 맞네. 오늘 폼 되게 좋다. 똥 얘기 좀 그만하세요. 아, 너무 충격적이야. 아, 영광 깊으시잖아요. 뭐, 똥이나? 아니에요? 아니, 똥은 좀 그렇고. 아, 근데 일단 코트 형 같은 경우는 솔직히 여러분들. 그렇죠. 예. 막 이간질 막 그 너무 많아. 진짜 형 알죠? 알지. 진짜 막 그 사실 뭐 1년에 그건 뭐 다 풀린 일인데 너무 이간질 너무 많아서. 나는 사실 보성이가 네. 사실 K랑 나랑 약간 좀 너희 이제 그 좀 연빠기들이 약간 좀 이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는. 아예 그런 거 진짜 없어. 그런 게 있었어. 원래는 있었어. 왜냐면은 나라 그래도 기분이 나빠. 왜냐? 어찌됐건 내가 네 전역 영상에 비추 박았지? 그리고 최근에. 아, 근데 진짜 박았지. 솔직히 말해. 개새끼야, 비추는 왜 박는 거야? 나 진짜, 아니, 그때 문화긴 했어. 말할게. 말해봐. 자연스럽게 손이 갔다랄까? 그니까, 순리 같은 느낌 있잖아. 아, 근데 나는 그 소식 들었거든.
뭔 생각했냐면 했지. 아니 아, 누나도 그래도, 먹지 않았어? 아니야 그래도 코트가 상동복이 없네 DJ들끼리 코트 상는 건 아니지 아 근데 그게 우연치 않게 걸린 거야? 아니면 뭔데요?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비투 네. 얘기 나오다가 보성이 요즘 뭐 유튜브 민심 안 좋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야 네. 우리 카페에서 이렇게 탐방을 하다가 카페에서 어? 보성이 민심 안 좋아? 그러다 봤어 어? 비주가 바뀌어있네? 그래서 약간 좀 민망했지 그래서 이걸 이제 무마를 시키려고 다른 영상들 아니야 보성이 나 영상 얼마나 많이 보는데 근데 그때 또 때마침 내가 알고리즘 타고 다른 BJ들 영상 많이 보고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보성씨 유튜브 딱 들어가가지고 이제 최근에 봤던 것도 이제 보다가 네. 전형 영상 있었죠. 네, 전형 영상. 예. 딱 클릭했는데 바로 비추가 박혀 있더라고. 박혀 있구나. 근데 이제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네. 솔직히 전형 영상 기억이 안 나요. 전형 영상은 솔직히 말할게 그냥 애들 그때 커뮤니티에서 놀리러 왔어. 그래서 비추를 누른 거야. 에어컨 안 틀어주나요? 에어컨이요? 존나 덥지 않았나? 아, 에어컨. 근데 엄마가 에어컨을 리모컨에 건전지 빼서 창문 열어줘도 될까요? 그럼 확 추워지거든요, 진짜로. 아니야, 진짜 에어컨. 와 징그러운 새끼네. 좀... 창문 열어줄게. 보성아, 네? 돈 없어? 아 왜 그래? 아니 야, 에어컨 전기세 줄게 내가. 에어컨 엄마 건전지 빼놨어. 아 진짜로. 아 진짜 내가 다음 번에 오면 에어컨 틀게요, 여러분들. 진짜 에어컨 소리가 아니라. 네. 근데 또 뭘 또 눌렀는데요? 그 사건이 있었는데 비추 또 눌렀어. 아무튼 그래서 총 영상에는 이제 비추가 딱 두 개 박혀 있었어요. 전형 영상과 최근 영상. 그 사이에는 비추가 없었는데 이제 최근 영상 같은 게 제가 기억이 나죠. 네. 유아랑 그거 보고 나서 존나 부럽더라고. 그래서 엄마 몰래 엄마 몰래? 아 씨발 새끼가 바로다 눌렀지. 잠깐만. 너 씨발 이유랑 영상도 눌렀지. 아 그건 안 눌렀어. 아 그건 안 눌렀어? 안 눌러도 몰라. 안 눌러도 이미 많으니까. 그렇지. 그게 무슨 뭐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유튜브 접으셨어요? 아니요 이제 사실 보라를 안 해갖고 보라를 제가 잠깐 은퇴했었잖아요. 그래갖고 타짜도 보라에 속하는 건가? 타짜. 와 좆대던데? 아 숙제 방송. 비추 3,000개 넘게 박혔어. 야 근데 그거 다 내 팬 아니야. 아 형팬 아니라고. 알지. 알아. 알지, 나 형팬이라고 생각해도 단 한 번도 없어. 내가 무슨 비추단의 수장인 이거는... 것 마냥. 야 근데 난 진짜 제 3의 세력이 존재한다고 본다. 왠줄 알아? 아 이 인간은 왠줄 알아? 왠줄 알아? 진짜 왜? 나는 왜냐면은 보성이 팬들한테 쪽지가 많이 왔어. 뭐라고 왔냐면 형 너무 신경 쓰지 마요 어차피 방송에서 방방바고 넘어갔고 보성이 형이 또 사과도 받아줬고 하니까 이거 괜찮아요 형 어차피 우리는 방방바고 넘어갈 수 있는데 제 3의 세력이 존재합니다 3의 세력이? 아니 나도 왜냐면 이 형이 얼마 전에 그런 게 있었어 단톡방이 연보성 비추를 누르는 뭐 그 무리들이 있대 그러면서 형이 방송한 것도 보고 애들이 카톡으로 보길래 근데 나는 솔직히 그 호청팬이라고 절대 생각 안 하거든 그냥 그런 애들 있잖아 씨발 BJ들 괴롭혀서 막 하려는 애들이 있으니까 나는 그렇지. 크게 신경을 안 썼는데 제 3의 세력 뭐... 조종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쪽에다가 저쪽에다 이간질 시켜놓고 둘이 막 싸우게끔 만들고 그렇게 하는 그런 제 3의 세력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아 진짜로요? 예. 아 근데 여러분들 코트형 팬분들 그거 근데 지금 뭐 파괴됐다고 하던데? 파괴됐다는... 아 그거 내가 단톡 내가 싹 다 빠개버렸어 아, 들어가가지고 너네 고소 먹인다고 형이 빠겠으면 형팬 아니야? 잠깐만 형이 어떻게 빠게 뭐야? 그 단톡 이름이 노래하는 코트를 사랑하는 모임이야 아 이 새끼들 일부러 나랑 이간질하려고 그렇게 만들어 놨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데 왜 다른 BJ를 사랑하지 않냐고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지 그래서 내가 이제 들어가서 얘기를 했어요 야 이거 나 코트 형 맞아 음성으로 카톡 음성 봤어, 되잖아 봤어, 봤어. 그래서 나 음성으로 야 너네 이거 빠게라 나 이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나 존목질 진짜 예전부터 싫어했어 하지마 이랬더니 바로 나를 내보내더라고 나를 사랑하는데 왜 나를 내쫓아 그 새끼들 내 팬이야? 아니야 말이 아니야 이간질러 그냥 나는 그렇게 아 물론 코트 형 팬분 중에 나 싫어하는 분들도 있겠지. 아니야. 내 팬들 너 싫어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 아니 그 진짜 아니 만약에 있더라도 그거는 내가 알 수 없는 일이고. 근데 어떤 새끼가 있어. 예를 들어 막 내 팬인데 닉네임 중에 막 A 달았는데 형 욕해. 근데 걸렸어. 그럼 난 그런 새끼 블랙은 해야죠. 그건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나는 코트형 팬이라고 진짜 절대 생각을 안 해. 제 방송에 제일 최다 블랙돼 있는 팬닉이 어디 팬닉인 줄 아세요? 시구요. 아니요. 지코요. 광우자 들어간 닉네임이 가장 많아. 아 진짜로요? 예. 나는 모르겠어. 나는 사실은 막 이간질 많아도 지코 형 얘기 나면 내 방 지면 도배되고 코트 형 얘기 나면 코트업 도배되고 막 그러거든.
그래서 했는데 좀 이간질이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이간질 없애기 위해서 저, 보성 씨랑 네. 방송도 자주 해야 될 것 같고 아, 인정. 또 전략적 제휴를 좀 맺어서 네. 같이 또 예전에 또 좋았잖아요. 연결스타도 그래, 아, 괜찮고. 진짜 제3의 세력을 네. 없앱시다. 그럽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네. 이간질을 없애려면 BJ들끼리 친하게 지내야 돼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됩니다. 아, 진짜로? 예, 예, 예. 맞아요. 저도 코트 형이랑 사실은 사석에서 딱 그 한 두 번 봤어요. 근데 좀 거리가 있다 보니까 내가 비글즈가 아니잖아. 비글즈였으면 내가 진짜 나랑 절친이었겠지. 그랬는데 이제는 5월부터 우리 코트 형이랑 보이는 라디오 콘텐츠도 하고 약간 그랬으면 좋겠네요. 아 누나 나도 그 좀 네. 초대해줘요. 예, 누나 저기 하는데. 아, 나 너무 좋지. 야 근데 노쇼는 좀 심했다. 네 저요? 노쇼 그때 많이 했어요. 근데 미리 약속해놓은 건 난 휴방이더라도 나갔는데. 그치요. 보통은 그런데 근데 아, 네. 나는 진짜 네.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나는 나라고 쳐. 네. 나는 솔직히 나라고 치는데 둘은 그래도 관계 좀 오래됐잖아. 왜 이렇게 개 취급을 하는 거야? 아니야. 근데... 아, 나 아까 화장실 듣다가 너무 열받더라고. 아니 뭐. 솔직히... 누나 여기 나와주기 누나 진짜 대박이다 누나 진짜. 너도 알아둬야 될 게 얘랑 친해지면 유의할 점이 있어. 뭔데? 어떤 거? 너무 친해지면 안 돼. 그럼 얘가 그때부터 사람을 약간 와 나 진짜 누나 억울하다. 나 누나 무시한 거나 이런 적 단 한 번도 없어. 급으로 나눠? 너 보성아 너 롤을 많이 하더니 사람을 약간 부러운데 아니 나 진짜 이거 누나는 나 어디야? 나 얼랭이야? 나 얼랭이지! 야 씨발! 나 얼랭인데 진짜 에반데? 옆방에 핫세 사과해 이거 아니었으면 아 진짜 누나 지금 즐기고 누나 나, 내가 언제 누나를 내가 어떻게 무시해 아니 근데 보성씨 네. 제가 봤을 때는 네. 보성씨랑 저랑 닮은 부분이 많아요 뭐예요? 갖고 있는 기질이 있어요 내로남불이 좋대요 당신 그때 그 제주도 가서 방송하고 있었을 때 나랑... 미안한 사람들한테 연락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예. 나 그때 너 보고 거울 치료했잖아. 아 진짜로. 아 내가 남 솔직히 자기 자신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진짜 아 남이 나를 보면 약간 이런 느낌이겠구나. 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보성이를 봤는데 전화를 딱 쓰게 됐죠. 그래가지고 얘기했죠. 남이 나한테 이럴 수는 없는 거고 내가 남한테 하는 거는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너도 솔직히 너 진짜와 가짜는 구분하라고 했지만 네 논리가 말이 안 된다는 거 너도 알고 있었죠 아 진짜랑 가짜랑 네. 구분한다고? 네. 아 근데 저도 이제 거울 치료했어요 내가 나는 가짜라는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진짜로 느낄 수 있겠구나 요번에 많이 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를 좀 공격하거나 이런 방송 루틴 좀 이제 벗어나서 나도 클린하게 가려고 그리고 요즘 방송이 좀 네. 이제 그 트렌드가 이제 좀 약간 화합의 장이에요. 아 맞아 화합의 장이야. 비주얼끼리 디스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네. 그러지 말고 좀 이제 서로 두루두루 좀 친하게 지내는 모습 여러분들께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이렇게 네. 이렇게 친절한 형이었어? 나? 아 저 방송사 좀 왜 이렇게 바뀌었어? 스윗해졌어, 씨발. 그러니까. 아니 형, 네네. 형이 네. 어떻게 보면 방송 진짜 잘하잖아. 저 좀 방송 방향성에 대해 좀 약간 좀 조언 좀 해주면 안 돼요? 나 보성이 너무 재밌어. 어. 왜 재밌냐면 난 제주도 때 그렇게 네가 그렇게 혼자서 칼춤 추는 거 보고 나는 이 새끼 약간 진짜. 대단하더라. 왜냐면 아, 나락의 밤때요? 진짜 솔직히 말할게요. 보성이 만났으니까 또 방송이니까 하는 얘긴데 네. 난 이 새끼가 사석에서부터 마음에 안 들었었어요 원래. 아니 씨발 이 새끼는 뭐 없었어. 아니 네가 존나 재밌다고 하는 거야. 나 너 웃겨야 돼 사석에서. 아 들어봐. 열받아? 열받아? 아니. 지금 사람에 대한 그러니까 난 그건 있어. 이게 사람에 대한 어떤 그 느낌이라는 거는 네네. 누나가 이제 보성이한테 뭐 보성이 진짜 재밌어 라고 했는데 내가 딱 느꼈는데 재미 뒤지게 없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맞아. 그래서 이제 사람이 느끼는 건 다르니까. 휴가 때. 그치. 근데 너도 처음에 나를 되게 아, 보성이가 나나. 나도 형을 안 좋게 본 적 없어. 아니 처음에 봤었을 때 우리가 내가 존나 가오잡았잖아. 거만 좆댔지. 아니 그때 앞에가 막 처음 봤을 때가 거만 존나해. 그래갖고. 아 근데 지금은 완전 형이 스윗해졌죠 여러분들. 근데 그때는 이제 진짜 내가 노래하는 코트다 약간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은 있었지 사실은. 맞아. 그래가지고 네. 사실 이제 그 보성이에 대한 첫 느낌이 좀 별로 재미없는데. 나쁘게 본 건 그런 건 없었죠. 그러니까 재미있고 재미없고 그런 거였고. 근데 이제 착했지. 왜냐면은 형 술 취해가지고 보성이 특유의 막 그런 발언 있잖아. 그래서 엘베 앞에서 형 나중에 좋은 방송에서 같이 해요. 진짜 형 알죠?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교포 출신이야? 근데 말투가 특유의 말투가 있어. 그래서 취하면 그게 있어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네. 이제 보성이가 좀 그 괜찮은 동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나서 그 이후로 뭐 딱히 보성이랑 나쁠 건 없었지. 근데 이제 유아 거 영상 보고 비추받고 예. 그러고 나서 전용 영상은 솔직히 나도 진짜 기억이 안 나. 그건 너무 옛날이니까. 근데 사실 맞습니다. 또 유튜브 보다 보면은 우리가 좀 누워서 침대 같은 데서 이렇게 불 꺼져 있을 때 하다 보면 손가락이 좀 삐끗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럴 수 있어요. 아 진짜로. 아 저는 솔직히 좋아요는 뭐 안 좋아요 그거 눌러본 적은 없지만 그냥 보는 사람으로서 그럴 수 있어. 어쨌든 BJ 중에 두 명 누른 사람은 네. 대표적으로 이제 잘 알려져 있는 게 일단 방송에서 보여줬던 게 보성이랑 양팡.
아 근데 잠깐만 아 진짜 찐? 아 양팡 씨랑 그 팡이 사건 터졌을 때 아니 그 뭐요? 남순이랑 어. 이렇게 저, 양팡이랑 방송하더라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 연결이 됐었어요. 네네네. 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통화하다가 이제 저는 비추 안 누르실 거죠 이러고 이죽되는 거야. 어. 그때 바로 들어가가지고 그날 방송 켜가지고 양팡 영상 10개에다가 싹 다 박아버렸지. 진짜 왜? 어. 아 내 형 왜 이렇게? 아니 왜 이렇게 뭐 애야? 아 나도 애 새끼지만 이 새끼 35살이야. 얘도 약간 어. 이죽거리면 열받아 얘. 아, 나한테 이죽거려? 나는 어. 디스를 하면은 나는 오히려 좋아. 어. 근데 그게 아니라 약간 좀 이렇게 이죽거리면서 어. 그런 거 있죠. 미운 시누이 같은 거. 어. 그럼 진짜 뺨 따고 마렵지. 어. 어. 근데 내가 찾아가서 뭐 양은지 씨 뺨 따고 올릴 순 없잖아. 어, 예. 어 그래가지고 별로 안 친하니까 비추로 응수를 좀 해줬어요. 아니 지금 두 분 왔는데 사실 마지막 한 분 있어요. 이, 들어오면은 이제 매니저 지금 나갔을 거야. 네네. 지금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보성이가 좀 미안한 사람들 특집 같은 그런 느낌이네. 어. 그런 아 그래서 제가 그 한 번 이제 오고 정말 삭발식을 이제 거행해서 그냥 삭발할 거야? 저 삭발해요 오늘. 약속했어요. 삭발하기로. 형도 아, 팬들이랑 같이 합의된 부분이야. 어, 예. 삭발 옛날에 또 삭발했을 때가 또 재밌어 갖고 사람들도 그것도 기억하고 해서 나도 삭발하고 싶어 갖고 오늘 사실 아프리카에서 삭발이라는 게 약간 네. 그 좀 재탄생의 의미를 그치, 아, 그렇죠. 사실 그쵸. 삭발하고 나서 어, 네. 좀 재밌었다 그러고 이제 최근에 감수됐으니까. 예. 보성이도 저도 삭발해서 아, 근데 자 코트 형이랑 지금 게스트 한 분 더 오기 전에 제가 또 코트 형이랑 이제 화해 의미로 제가 한번 발 한번 닦아 드려도 될까요? 세족식? 네. 내 발을? 네. 누나가 닦아주면 안 돼? 아 진짜 이제는 여러분들 연보성 코트 하세요. 이제 이간질 진짜 아예 그 종결시켜버리는 거지. 어. 내 방에서도. 아 뭐 전 상관없습니다. 어, 전 발이 예. 깨끗해서 어. 예 정말로 부럽지가 않고. 제가 한번 여러분들 게스트 예. 한번 오기 전까지 둘 다 해주라고요. 여러분들 세족식 한번. 근데 하세 누나 지금 스타킹이네? 어, 스타킹이어서 저는 그냥 손 그러면 씻어주세요. 스타킹을 아 매니저한테 뭐 가까운 편의점 가가지고 스타킹 또 사다 달라고 만드나요? 아 왜 굳이 예, 여기에서 아, 아 누나도 한번 세족식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 아니, 난 세족식까지는 괜찮아 찢어라고 하는데 예 자 우리 코트 형 발 한번 여러분들 미치겠다 야 제가, 잠깐만 이거 털인가? 아니 야 뭐 야 털이 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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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 아 눈썹이야 누나 어. 아 왜 털이 진짜 씨 방송 족같지 않나? 아 대화를 좀 한번 헹구고 와. 아니 아니야 진짜 깨끗해. 아니 나 깨끗하다고. 아 아니, 그래. 아니 아예 떠올리라니. 저부터 그러면은 이제 네. 뭐 세족식 하나요? 네. 예, 예, 양말 예. 벗겨 주시고요. 네네. 정말로 우리 코트 형과 하세 아, 나 진짜 좋은 방송 맞아요, 우리 하고 진짜로. 여러분들 이간질 하지 마시고 예. 사이 좋게 여러분들 지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예. 아 아니 진짜 털 아니야 여러분들. 그 길이가 짧아요. 근데 보성아. 어? 너 발톱 안 잘라? 울버리.